올해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?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시민들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. 성낙중 영상 기자가 구성했습니다. 2019년에는 저희가 그 성적이 좀 저조했고 그에 따라서 관중분들도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. 2020년에는 기업구단에 맞게 보다 높은 경기력과 팬 서비스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행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집값이 너무 비쌌고 뭐 청약을 준비를 해서 넣어봐도 저희가 좀 실제로 와닿지 않을 만큼의 뭐 가산점이라든가 그런 조건도 있었고 일단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대출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. 새해에는 집값도 뭐 안정화를 찾고 결혼하거나 저희처럼 뭐 새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17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사실은 삼겹살 업계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. 최저임금 인상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경기 소비를 위축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올해보다는 더 나은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로 저희 소상공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19년도 저한테는 참 뜻이 깊었습니다. 이렇게 영광스럽게 시장님 표창도 받고 새해에는 서로 간에 만나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새해 안녕하세요, 어서 오세요, 반갑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